그를 선택해서 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자,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를 먹어서 즉각적으로 오는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따먹었으니까 혼내시겠구나. 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겠구나. 그전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워졌어.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은 어떻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숨었다. 성경은 참, 제가 읽으면 읽어볼수록 정말 논리가 정연해.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져 버렸구나. 왜? 옛날에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하지 말란 것을 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구나. 즉 하나님은 조건적이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온갖 데 다 돌아다니고 냄새 맡고, 지 세상이에요. 이뻐 죽겠어. 자, 그래서 인간이 자 맨 처음 보이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인간에게 일어난 맨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예. 그들의 눈이 밝았죠. 자기들이 뭐요? 벗은 줄 알았어. 이거는 놀라운 변화예요. 그 전에는 벗은 것이 벗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벗은 그 자체가 정상이야.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탁 따먹고, 우리 벗었잖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때까지는 벗었다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원래 자기들의 이런 거야.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벗었어, 우리가. 여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해서 이제 그게 바로 뭐라고? 법이요, 법. 이제 그래서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인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가 뭐한 거요? 선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형 수술한다는 것이 신앙에는 도움이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가 나한테는 뭐예요? 가장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누구누구처럼 생겨야 돼. 눈은 누구 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나를 잘못 만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변하면. 그래서 이런 변화는 아주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벌거벗고 있는 것은 이거는 악이다. 특히 이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가리는 것이 옳다. 하나님 만든 그대로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다. 예.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선이 뭔, 이제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옛날에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선과 악의 개념이 생겨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만이 선이신 것이 아니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 이때까지 이런 느낌을 느껴본 일이 없어. 왜 숨었어요? 혼날까봐. 하나님 벌 주실까봐. 자, 여러분, 이때까지 뉴 스타트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매 시간마다 강의 한 시간 안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등장하도록 귀가, 귀에 못 씹히도록 들었는데, 자, 그러면, 숨었다. 숨었을 때 이 인간들이 이제 숨은 거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조건적 사고방식대로 읽어버려요. 하나님이 오셔서 혼내시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혼내는 얘기로 착각해버려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성경상에서 심각한 문제. 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혼내러 왔는지 아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들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뭐 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내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야. 자,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를 처음 할 때, 이 장면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아담아 하고 불러요. 부르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라고 뭐예요? 이렇게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도 있고, 예, 물음표도 있고, 이게 좀 실감이 나,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이시 내 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영어성경을 하면 실제로 아담, where are you? 이제 이런 느낌이 나요, 영어로 읽으면.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문장이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아담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참말일까?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만은 자기는 참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비극의 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너 어떻게 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참말을 안 해. 참말을 안 하고 지가 지어내서 말하면서 자기도 참말이라고 생각해 버려. 그런 상황이에요. 자, 뭐냐면 자, 진짜 참말을 하면 그 어떻게 하는 게 참말이에요? 진짜 참말을 하면, 정직하게 참말을 하면, 일어난 사건 그대로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따 먹고 보니, 치마도 이 부분이 괜히 창피하고, 그래서 치마를 해입었고, 하나님 소리를 들었더니 무서워져서,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면 참말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를 빼먹고 하는 얘기예요? 따먹었다는 말 안 해. 그렇죠? 정직해요, 안 해요? 정직해요.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은 뭐 때문에 발생해요? 두려움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그거를 내가 깨달았을 때만 내 마음에 깊이 숨겨두었던 그 악한 비밀을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 놓고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도 내가 볼 수 있고 나도 또한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말씀드릴 수도 있어. 또 하나님이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해 줘도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아 그러네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다면 제가 그 물 줄 때 말이에요. 그 이쁜 아가씨가 오니까 물을 한 번 더 줬을 때 주고 나서 이제 아가씨도 지나가고 그럼 나도 이제 괜히 물 한 번 더 주고 폼 잡으려고 그래놓고 가면서. 제가
참, 나도 이런 인간이네. 라고 느꼈을까요? 하나님 모르면 느끼기 힘듭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냥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나는 참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라고 나를 이렇게 내 자신을 성찰해서 그게 이제 성령이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상고야, 너 네가 방금 한 거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러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내 자신의 수치 그것이 드러나면 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무의식 중에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자꾸 쌓이면 나라는 인간이 결국 나중에 가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는 표면적인 사실만 얘기하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원인은 하나님께 얘기해야 안 해? 따먹었다는 얘기해야 안 해? 안 해요. 왜? 따먹었다고 얘기하면, 혼날까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인간이 전락하는 거야. 이것은 결국 누구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담이 이렇게 답변을 할때 뭐라 그랬을까? 이상구가 하나님이었다면, 야, 이 자식아, 그거를 답변이라고 해? 임마, 먹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먹어서 먹었다부터 얘기해야지, 이 자식아. 제말 맞아, 안 맞아요? 진실이 없었죠.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 두 절로 우리 인간을 그냥 놀랍게 전체적으로 딱그 상황, 너희들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 우리 인간은 이런 거 하나 하려면 막 책이 한권 돼야 돼. 그러나 이거는 한 절, 두 절로 끝내버립니다. 이래서 저는 성경이, 이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 자신의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이 이렇게 변했다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놀랍게 이런 문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런 놀랍게 썼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읽지 아니하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구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자기가 만든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아담은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뭐요? 치고, 이제 숨길 부분은 또 숨기고, 숨길 부분을 숨기면서 자기가 숨기고 있는 줄도 몰라.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면 인간은, 우리 인간들은 속속들이 뭐예요? 악하다. 그게 이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속속들이.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담한테 뭐라 할게? 이놈의 새끼들은 속속들이 썩어버렸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이상구처럼 안 해.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그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진리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네. 조건적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옮겨 그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진실을 발견하도록 유도해 가시는 거죠. 강제로. 자식 먹었다면 먹었다고 그래야지. 그거는 말이야. 슬쩍 숨기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참, 부드러우시구나. 화났네. 왜? 화내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래서 전혀 화 안 내고, 아주 부드럽게, 너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를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나는 변질이 돼버렸어.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한테. 아담아, 네가 벗었다고 그러는데, 그 누가 그러든, 혹시 내가 너한테 너희들 벗었어 그거 좀 가려야 되겠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 그렇게 질문하죠. 그렇죠? 이랬을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자, 그러면서 너 내가 그, 벗어, 그거 좀, 뭐, 치마 같은 거 해 입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무도 너희들한테 벗었다고 얘기한 사람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치마를 해 입었지?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혹시 네가 먹지 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거 혹시 따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박수. 아시겠지? 네. 여기서 요 한 몇 줄밖에 안 되는 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첫째, 이제 그래서 혹시 네가
그, 나 먹지 말란 거, 하나님 딱 먹은 거 알아요, 몰라? 알아요.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면서, 혹시 네가 그 따먹은 거 아니야?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말일까? 네가 나를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 결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 척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시는 듯이 질문을 던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지금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것이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변화가 싹 와 버리잖아. 그렇죠. 조건적인 변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해 버렸다 지금. 나는 전혀 너희를 벌 줄 생각이 없는 그래도 너희들이 따먹었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숨었어. 하나님을 죄를 짓고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었지. 벌 줄까봐 무서워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어.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왜 어디 있느냐고 묻지? 바보 그치? 그 하나님은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어디 있느냐 그랬을까? 예.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조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져 버려요? 아, 선악과를 따먹었어. 애들 숨었어. 하나님 열받았어. 어딨냐, 이 새끼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숨었는지 다 보고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이 어딘, 그것도 모른 척하고, 어딨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야. 네. 그렇죠. 네.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오해한 대로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벌 줄 생각이 없다고 라는 톤으로 얘기했겠죠. 예. 아니냐, 이 새끼들이.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아주 고민만 했어요.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결판이 나야 돼. 결판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결판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무조건적이라야 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그 다음 성경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내가 잘못 길을 선택하면 조건적 하나님은 끝까지 갈 거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제가 고민했다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 있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조건적이야. 이게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가 갈림길이야. 그래서 참 기도하고 했는데 이 기도를 하면요 참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한 때라, 음식에 아주 음식을 너무 많이 강조한 거야. 그때는 음식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진짜로 뉴스타트 와서 음식 먹으면 진짜 맛대가리 진짜 없었어. 아시겠죠? 그때 이제 그 미국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아주 철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어쩜 초콜릿이 땡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저께는 할 수 없이 우리 집 사람 보고 초콜릿 좀 사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와, 또 오래간만에 초콜릿 먹으니 여러분 제가 초콜릿 먹는 거 장려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콜릿 요즘 국산 초콜릿 참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초콜릿 먹고 싶어. 이 뉴스타트 하는 이 박사도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근데 절대 못 먹겠어. 초콜릿 먹으면 큰일 나.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애들은 TV를 보고 그 초콜릿 광고가 나면 침을 질질 흘려. 그래도 광고도 못 보겠어. 하여튼 음식물은 막 라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막 음식물에 대해서는 하나님답지 않게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애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대. 그렇게 제가 무섭게 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뉴스타트를 가르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못 가르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생기가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내가 철저하면 나중에는 그냥 뉴스타트 지겨워져 버려요. 맛없어 봐. 그래서 요즘은 양념도 좀 조금씩 하고 해가지고 그렇지 옛날에는 와 철저했어요. 우리 차재민 씨가 뉴스타트 하러 오셨을 때 그때 음식 맛대가리 없었지. 요즘 여기는 뭐 다 우리 민영 쌤 우리 우리 이쁜
승모님인가? 하고, 그다음에 또 공인 뭐, 다 맛을 잘래. 근데 옛날에는 참 맛없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나이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 자식이 초콜릿을 가지고 온 거야. 초콜릿인데, 그 미국 허쉬 회사에서 나온 허쉬는 초콜릿으로 유명하죠. 나오는데, 그 비타민 알약처럼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봉제 있고, 그 나서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먹는 건데, 우리 애들 셋이가 다 몰려간 거야. 몰려가서, 동량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보니까 세 사람한테 세 아이한테 다 주면 자기는 먹을 게 없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누나 둘한테는 안 주고 자기 동갑내기 뭐예요? 우리 아들한테만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이제 누나 둘이가 동생한테 손 벌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누나들한테 뺏길까 봐 그냥 입에 다 쳐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어떻게 할게, 누나 둘이가. 뭐라 그럴게, 아들한테.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얼마나 악해요. 방금 달라 그래놓고 동생이 다 먹어버리니까 아빠한테 이랬단 말이야. 이게 우리야. 우리 본래 그래, 우리들. 그래서 이제 누나 둘이가 저한테 온 거예요. 와서 아빠, 데이비스 초콜릿 먹었대. 그러면서 뭐를 덧붙이게, 우리는 안 먹었어.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요 나쁜 년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진짜 그렇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니까 아빠가 혼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숨어버린 거야. 막내가. 어디 숨었냐 하면 이제 누나들이 따라가서 본 거야. 우리 부부 침실 화장실 안에 그게 목욕탕이 있는데 미국에는 그 목욕탕을 이렇게 반투명 유리로 이렇게 열고 닫는 그걸 미닫이 문이라 그러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희미하게 그 안에 있으면 희미하게 보여. 그 녀석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숨은 거야. 초콜릿 조금 먹고 유전자 다 꺼져. 이런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빠가 음식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누구 때문에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이 자식 유전자 다 꺼지겠구나. 그래서 빨리 유전자가 다시 켜지도록 해줘야지. 가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빨리 가서 내가 이 자식의 유전자 꺼져가는 놈을 구원해서 다시 아빠가 사랑해줘서 유전자를 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Where are you? 그때는 우리 애들하고 다 우리 집에서 애들 영어를 했으니까, Where are you, David? 한국말 하면, David, 어디서? 그래 놓고 제가, 아빠하고 야구해야지. 전혀 화났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안 깨어나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갔죠. 아직 가서 문을 열어서 목욕탕을 보니까 이 자식이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초콜릿 조금 먹고, 그 악한 누나들이 고자질 해가지고, 아빠가 혼낼까봐 바들바들 떨고, 지금 면역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내 아들을 다시 뭐예요? 유전자를 켜줘야지. 다시 생기,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야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David, where are you? 니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왜 안 보여?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나 벌 주러 왔어. 나 다 알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목욕탕 안에 들었을 때, 이제 제가 희미하게 보이면서도 못 본 척 하면서, 공받기 하고 놀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문을 살짝 열어. 뭐 하네, 여기서?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피곤할 때 가끔 여기 와서 쉬어. 거짓말쟁이. 초콜릿 먹었다고 안 그래? 그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케이.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끌어내는 거야, 자꾸. 진실로. 거짓에서 진실로. 유전자 꺼진 상태, 사망해서 뭐야? 유전자 켜지는 상태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3장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했는지 몰라. 여기서 보면 글자 한자 한자마다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와 아빠하고 공치기 하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나왔어. 나한테 이 녀석은 초콜릿에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 초콜릿 먹을 때마다 배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못 먹게 했으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먹어버리고 지금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배를 일으키고 너 배 아프구나. 그랬더니, 배 아파. 배가 왜 아플까? 그랬죠. 그래도 초콜릿 먹었단 말 안 해. 왜? 아빠가, 초콜릿 먹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나라는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 말할 수가 다고 우리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배가 아프지? 그러니까 일로 나와봐. 아빠 배 만져줄게. 그래서 이제 소파에 이제 눕혀놓고
배를 이렇게 만졌어. 근데 얘는 이제 저 얼굴을 가만 보면서 누나들이 고자질을 했을 텐데 이 아빠가 알 텐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해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배탈이 나면 숟가루 있죠. 숟가루를 많이 애들한테 먹였어요. 그 숟가루를 먹이면 이렇게 안에서 부글부글 깨서 차던 것도 그리고 독소도 다 숟가루가 흡수해가지고 이 배탈이 잘 나요. 이제 그거는 약도 아니고 화학 물질도 아니고 그냥 숟가루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빠가 숟가루 갖고 깨. 그래가지고 이제 숟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먹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배를 만져주면서 이제 제가 아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를 불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 아이들 부른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래서 그것을 제가 허밍으로 하면서 배를 차. 그 대자식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하라고. 아빠 이제 배 안 아파. 그러니까 아빠의 사랑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니까 그 생기가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왜 자기가 볼 때는 아빠가 알 텐데 넌 먹었지 이러지 않는 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녀석이 추궁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벌주지도 않고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 아빠 나 이제 배 안 아파. 그러면서 제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면서 아빠 땡큐 고마워. 그러고 나서 제가 배가 왜 아팠을까? 그랬더니 초콜릿 먹었죠. 이것이 관계 회복이다 이 말이야. 두려워하면 관계 없어. 아,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 할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 창세기 3장을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창세기 3장을 쭉 공부를 해보면 조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 맞아. 그거 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론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된 땅을 이제 농사를 짓게 하니라. 결국 그다음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셨다는 거야. 나가,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못 살아. 생명과는 못 따먹어. 이렇게 돼버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고, 생명과 나무의 기름으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못하면 너희들은 이제 에덴 동산 접근 금지.
이거 조건적이 아니요. 조건적이야. 생명과 나무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니까 그걸 따먹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구원을 받지. 이거 가지고 제가 이게 풀리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 믿는 거 관뒀을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 이게 진짜 무조건적 사랑 맞죠? 하고 제가 확신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내보낸다는 말이나 쫓아낸다는 말이나 우리식으로 하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 전혀 이게 같은 말일까?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는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은 그 히브리 말을 다 분석을 했어요. 내보낸다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쫓아낸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 그 단어를 쫙 성경에서 내보낸다 다 찾았어. 찾으니까 내보낸다는 말은 쫓아냈다는 말하고 달라요. 내보낸다는 말은 뭐냐면 파견이야, 파견. 파견, 누구누구를 파견했다.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임무를 맡기고 임무 수행을 하면 돌아와서 뭐예요? 보고하라. 이게 파견이야. 이 파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 하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물이 다 이제 가라앉았는지, 아직도 물이 이제 많이 차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둘기를 어떻게 내보낸다는 단어야. 아시겠죠? 영어로 하면, 자, 보낸다, send 아니에요. 그렇죠? send 다음에 붙는 게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뜻은 다 달라져요. send away. 그럼 뭐예요? 멀리 보내버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쫓아낸다는 말하고 똑같아. send away. 또는 send out. 바깥으로 내보내. 쫓아낸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기 사용하는 말은 send forth. 이거는 뭐, 파견 보낸다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오, 에덴 동산 바깥으로 파견을 보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보면 노아가 비둘기 까마귀를 파견 보낸 거야. 너희 새끼들 나가, 이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놈은 쫓아내고를 또 찾아봤어요. 쫓아내시고. 이거는 쫓아내시고밖에 없어. 파견이란 뜻은 하나도 없어. 이건 진짜 뭐야? 나가. 이거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이거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참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옛날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언제 생각이 났냐?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의관 3년 복무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 그때 이제 우리 호르몬이 부산에 계셨는데 호르몬이를
두고 내가 그때는 그때가 1970년이야. 그때는 미국 한번 갔다 하면 뭐 그때는 뭐 비행기도 대한항공도 없어 그때는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때는 굉장한 어려운 일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떠났어. 아, 발걸음이 안 떨었죠. 응? 어머니, 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래.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미국을 가야지. 그때는 뭐 한국에 남아있어 봐야 뭐 공부도 더 이상 할 데도 없고.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방송이 나와. 지금 몇 시 출발.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냐면 팬암이 있었어. 팬암. 팬암 타고 미국 갔어. 그래서 미국 한꺼번에도 못 가. 그때는 호놀룰루 들러가지고 주유 다시 하고 그리고 가. 뭐 그랬어. 그래서 팬암 몇 편 지금 할 테니까 승객들은 입장을 하시라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게. 자, 이제 가봐라. 가봐라. 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 그 머뭇머뭇하니까. 아하, 막 가라, 가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는 거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가라고, 지금 이제, 가. 지금 가야 돼! 그거는 내가 미워서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차마 못 떠나겠어. 그게 내가 머뭇머뭇하니까. 가라, 이제. 여러분, 그게 미워서 내보내는 거요? 미워서 쫓아내는 거요? 아들이 울먹울먹 하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라, 그러면서 미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거구나. 아담과 이브도 지금 에덴 동산을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자기들은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해서 이 땅에 누구의 왕국을 건설해야 돼? 하나님의 왕국을. 그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지금 작별을 해야 돼? 작별을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가. 그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내보낼 때는 파견한다는 말과 쫓아낸다는 말은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이 돼. 그게 딱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은 생명나무 못 따먹어. 알겠지?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 이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 땅으로 밖으로 나가면은 그곳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야 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생명이야. 그 생명을 와서 먹어야지. 그래서
먹어 생명나무에 나무로 오는 길을 어떻게? 우리는 지키게 한다는 말을 자꾸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로 오해를 한다고. 예. 네. 못 들어. 근데 여러분, 지키. 그, 여기 보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23절에, 센트, 뭐가 나와요? 내보낸다는 말. 센트, 뭐? 포스. 이거는 이제 파견으로 해결됐고, 자, 여기 보면,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God 그랬습니다. God 막은 게 아니라 뭐해? God God는 뭐예요? God는 guide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일로 오시면 됩니다. 제 따라 오세요.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어떻게? 이 세상은 그 당시 에덴 동산 바깥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왜? 사단의 세상이니까. 자, 그래서 생명과 나무로 오는 길을 어떻게? 캄캄한 데서는 인간들이 못 돌아오니까 어떻게 밝혀야 되죠? 하나님이 동쪽에 그 천사들을 세우시고 생명과 나무로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불칼 이 말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칼은 영어로 뭐냐고 하면 칼, 스워드, 검. 그 다음에 불은 뭐예요? 플레이밍. 불 붙는 검. 검이라는 건 뭐게? 여기 불은 뭐고 검이 나옵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신약 성경 보면 그 다음에 불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은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빛을 따라서 그 불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캄캄한 지금 그 천사가 성령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밝혀 주셔야만 아담과 이브는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 생명나무로 가야 돼. 그 길을 하나님이 밝혀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힘들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 저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언약궤는 생명의 말씀이 보관돼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 언약궤 뚜껑은 뭐라 부른다 그랬습니까? 네, 시온자 맞아요. 은혜를 베푸는 곳.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또 지쳐갈 때 은혜 보좌 앞으로 또 나아가. 아담과 이브도 세상에 이제 그서 투쟁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다시 은혜 보좌, 생명의 보좌, 생명나무로 돌아가서 따먹고 와야지. 그렇죠. 그러도록 길을 안내, 그 가드라는 것은 안내거든. 안내하는 천사들이 불을 밝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을, 와, 하나님은 결국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사명을 띠고 파견해 주시고,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 받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너희들은 생명과 나무 이제 못다 먹어. 어? 오케이. 들어오면 죽인다. 불칼로 맞고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은 아주 조건적으로 복잡해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시간이 항상 문제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창세기 3장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그 이후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의 한 사랑을 기초로 해서 다음 성경 이야기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기준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기준부터 틀리면 와 이거나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러분 영화 보면 이런 장면 나오죠. 옛날에 수도사들이 외출을 안 해. 왜 외출 안 하게? 외출하면 여자를 본다고. 보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이쁜 여자 지나가. 그래서 봤다 하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 채찍으로 십자가 앞에 끌어앉아가지고 제가 벌 받겠습니다. 조건적 종교야. 네. 우리 그거 한번 본 게 제가 아니라 우리는 보고 싶을 수밖에 없도록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오늘도 나쁜 짓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은 죄 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은, 이런 식으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러분이 생기를 받고 유전자가 회복되시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마음은 기뻐집니다. 그 기뻐지는 이유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를 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생기가 켜주는 유전자는 엔도르핀 유전자만 켜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유전자들, 좋은 유전자들을 다 켜주셔서 그 순간 엔도르핀이 생산되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자연 항암 물질도 생산함과 동시에 우리의 변질된 모든 유전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생기가 포함되어 있는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깨우치는 그런 생활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씀으로 치유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